사실 제 옆에 있는 제 친구 이윤석 씨가 참 여름에도 내복을 입을 정도로. 자, 이제 이분의 생년월일을 얘기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1월생입니다. 한겨울. 춥죠? 네. 추운데 이 사람 물이 이렇게 많아요. 더더군다나 나무입니다. 겨울에 얼어있는 나무라고 봐야 되니까. 겨울에 얼어있는 나무라고 봐야 되니까. 오, 장장이네. 그렇죠. 겨울 나무는 살이 절대 나지. 두 번째, 성격이 몰라. 굉장히 예민합니다. 엄청 예민해요. 세 번째, 위장이 말을 안 해요. 맞아요. 질질세요. 질질세. 아, 옆으로. 근데 다행인 것은 이분이 태어날 때 그래도 해를 하나 갖고 태어나셨어요. 해를. 해?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자시라는 것은 한밤중에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달빛을 봤다는 얘기니까 달은 이게 달입니다. 이게 생명이 되는 거죠. 조명. 네. 조명은 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거 밑에 있어야 기운을 산다. 방송을 계속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천직이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걸 천명. 아, 이런 분들은 약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야, 한이. 예, 왜 그러냐면 몸이 냉하니까 냉한 것을 이기려고 뜨거워지는 약을 먹어야 기가 삽니다. 먹어요,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기가 약합니다. 양기가 뭐예요? 남자의 기운. 그래서 한약을 먹고 기운을 쓰면 좋아지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백호를 가진 천은 팔생보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직업의 여자를 만난다는 거죠. 한의사. 어머. 잘 만났다. 그래서 유인석 씨의 사주는 원래 운명대로 만나신 그분. 그러니까. 원래는 오래 살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 흔히 뭐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다비명이야. 예. 다비명이야. 예. 빨리 갈 것 같아. 한 것이 유인석 씨 운명이라고. 오래 살 명이 아니었어요. 우리 흔히 뭐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다비명이야. 예. 다비명이야. 예. 빨리 갈 것 같아. 한 것이 이윤석 씨 운명이라는 거죠. 오. 근데 그것이 이미 지나서 모친이 앉은 자리가 워낙 튼튼해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날 살린다 했으니까. 근데 저 사주가 좀 못난 게 어렸을 때는 엄마 덕분에 살고 지금은 와이프 덕분에 살고 있네요. 내가. 여자 때문에 살고 있네요. 살면 되는 거죠. 뭐. 가장 여성한테 잘해야 될 수 있어요. 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의사 아내를 만난 건 정말 대단히 잘한 거네요. 그렇죠. 원래 운명대로 만나신 거죠. 너는 내 운명이네.